그러니까 일단 쇼트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범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립에 대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요. 사실 보면은 후어핸드 칠 때하고는 이 쇼트 할 때는 그립 바뀌어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이 이런 그립을 똑바로 잡거나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그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왼손 이 엄지가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이게 자연스러워야지.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. 근데 자꾸 익숙한 연습을